안녕하세요. 자, 오늘 너무 예쁜 신혼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가야도 이렇게 있네요. 아가야 몇 살이에요? 지금 6개월이요. 아, 너무 이쁘네. 카메라를 무서워하지 않네. 안녕. 구독, 좋아요. 시작 전에 저 커피 한잔 하시라고 사왔거든요. 블루샷 커피 드셔보셨나요? 네. 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카페라떼. 카페라떼. 네. 안타깝게도 올 카페라떼 없네요. 이거 바꿔서 샹라떼하고 네. 남편은 아메리카노 드세요. 네. 네. 샹라떼하고 아메리카노 네. 맛있게 드시고 또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간략하게. 5월달에 저희가 이사 왔고 네. 원래 기존 집도 괜찮았는데 인테리어를 하게 됐죠. 반셀프 인테리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세대주분이야 반셀프 인테리어 하는 과정들을 블로그에 잘 적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읽고 왔어요. 반셀프가 뭐예요? 저도 그거를 잘 몰랐는데 네. 업자분들을 제가 직접 캐스팅을 하고 그 과정 동안에 제가 이제 감찰 같은 거를 감리를 하시고 감리를 하고 네. 거의 매일 와가지고 항상 보고 그리고 스케줄 같은 거 잘 정하고 그런 게 이제 반셀프. 엄마 말 잘하네. 인테리어가 파트별로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바닥도 맞죠. 있고 도배도 있고 조명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스케줄링도 다 직접 하고 캐스팅도 다 하고 견적 같은 거 다 알아보고 좋은 재료를 쓰되 좀 아끼고 싶은 거죠. 네. 그때 남편분은 뭐 하셨어요? 일했죠. 회사. 회사. 저는 근데 이제 임신 막바지여가지고 네. 제가 시간이 9개월 때 그때 거의 이제 이거를 한 거거든요. 아, 임신한 채로? 아, 이 아이를 안에 품은 채로. 맞아요. 와, 대단하다. 만성몸으로 이끌고 네. 반셀프트를 무사히 마쳤대. 그러니까 그거 아무나 못한다던데. 네. 아니 입구에서 딱 들어갔는데 네. 예사롭지가 않은 게 네. 약간 보이는 게 베이비 뭐 스튜디오 같아요. 와 진짜 대박이다. 깨끗하고 네. 너무 깔끔한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제일 처음 보인 거 네. 이거 스위치 감성 한번 보세요. 맞아. 우와 이거를 뭐야 이거? 이게 이뻐요. 이 주황색이. 아 이게 이제 꺼져 있다. 어디 네. 제품이에요? 르그랑. 아 르그랑. 야 비슷한 이런 스위치는 본 것 같다. 예. 아. 너무 이쁘네. 이런 제품은 얼마예요? 이거 한 2만 원 정도. 2만 원대. 이게 원래 많이 하는 르그랑 그 네모난 스위치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따로 추가로 이제 뭐 공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기존 스위치에서 그냥 교체만 하면 되는 거여서. 그리고 이게 또 호주 르그랑에서 나온 제품들. 제가 호주에서 잠깐 이제 워킹홀리데이 했었는데 그때 사용하던 스위치여서 그때 감성을 좀 기억하고 맞아요. 싶어요. 야, 그때 그걸 기억하고. 네. 야, 약간 부부 협동이네요. 그러네요. 혼자만 하신 건 아니네. 맞아요. 결정받는 와이프한테 있고 저는 이제 계속 선택지를 주는. 자, 그리고 여기 욕실인데요. 여기가 정말 할 말이 많아요. 다른 곳은 인테리어를 할 때 업자분들을 제가 캐스팅하고 스케줄만 하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일러님이 공사만 해주시지 이 모든 자재 있죠. 타일부터 여기 이런 천장 이런 것도 다 직접 구매를 해야 됐어요. 그래갖고 이게 너무 맞아요. 저는 힘들더라고요. 타일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타일이나 이런 거 구하는 것도 거의 엄청 많이 갔어요. 10번 똑같은 것도 계속 가서 계속 보고 그리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집 바닥이랑 맞아야 되니까 좀 느낌이 그러네. 현관도 같은 타일 쓴 거예요? 네, 맞아요. 결국 똑같은 타일인 건가요? 화장실이랑 현관은 똑같은 타일이고 똑같은 타일. 여기 마루는 또 다른 마루는 아, 다른 건데 느낌이 비슷한 걸 고르셨네요. 네. 아니 근데 빠질 수 없는 게 네. 이거 봤어요? 어? 아니 근데 왜 요 위치예요? 애기 목욕할 때 네. 따뜻하게 물놀이 많이 하라고 일부러 공유하고 있어요. 아, 그다음 바로 뒷방에 또 있네요. 그리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뒤에 들어왔는데요. 네. 여기가 아기 방이거든요. 이제 와, 아기 예쁘다. 방인데 아직 애기가 어려서 지금 여기 모빌도 달아놓으셨고 이런 거 옷걸이 한번 봐보세요. 살짝 맞죠? 네. 이거 선물 받으신 거 이렇게 네, 디스플레이 해놓으신 거죠? 너무 좋네요. 이건 조명인가요? 맞아요. 네. 이케아. 우와. 여기 이렇게 아이들 책은 표지가 이렇게 보이게 해놓는 게 좋대요. 맞죠. 그리고 바깥에는 단풍이 보입니다. 여기가 5층 이하의 저층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도 이렇게 백색 소음처럼 들리고. 아니 근데 보니까 네. 너무 안정감이 들어요. 또 스위치가 다 동일하네요. 맞네. 1000짜리네. 다 그냥 단일화했어요. 네. 아, 너무 이쁘네요. 아, 스위치. 진짜 너무. 저는 또 이 벽지도 되게 궁금한데요. 벽지가 마치 페인트 이렇게 러프하게 해놓은 것처럼. 제가 이제 좀 취미로 그림을 그려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이런 페인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디아망 핸디 코트 어디 거예요? LG 지인 거. 아, 아 LG 지인. 천장까지 다 똑같 동일한 거 하셨네. 네, 천장까지도. 인테리어 시공 비용 중에 제일 많이 든 게 이 도배. 아, 그죠. 아, 도배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조금 고가의 벽지인가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이걸로 잘 안 해요. 원래 다른 모던 해벽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러프한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림 이거 안에 직접 그린 거. 아,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 직접. 와, 그림 실력 좋으시다. 이것도. 네. 집 안에 있는 모든 그림은 사실 제가. 우리 전시하시나요, 개인전? 하고 싶죠. 이거 아이패드로 그려가지고. 아, 아이패드로 그려가지고 무한정 출력이 가능하네. 네, 네. 여기는 이제 중문. 중문이 이 맞아요. 글라스. 야, 이거 병원에 많이 있는 글라스 아니에요, 이거? 뭐 이런 분위기 옛날의 분위기 이런 거죠. 요즘은 네. 요즘은 중문 이거 많이 하던데. 어 맞아요. 얼마 전에 함영동 갔을 때도 중문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네. 예쁘네요. 어. 이거 지금 모래유리 중문이고 저희가 원래 구조상 이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이 방이 보여가지고 네. 그 부분 노출되는 거를 좀 가리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부러 불투명 유리로. 벽면에도요. 복원 공사를 할 때 이 슬라이더를 내부로 감추기 위해서 따로 파낸 거예요 천장을. 아, 그렇구나. 중문을 일반적으로 다는 거 말고 안에 것들. 네. 네. 깔끔하게 보이네요. 예뻐요. 이거 시계는 뭐예요? 되게 이쁘다 이것도. 예쁘죠? 예. 디믹스 시계인데 가격도 되게 좋고 네. 되게 저렴하고 되게 예뻐요. 세라믹인데 너무 예쁘죠? 비믹스? 네, 비믹스. 어울리게 또 이봐봐. 이 감성 봐봐. 액자인 줄 알았는데 맞네. TV. 삼성 TV가 요즘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맞네요. 오, 여기에, 샘성. 여기에 놓고 앞쪽에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액자 같아요. 그림 액자 같아요. 맞네요. 아, 너무 이쁜 거 많이 나오네. 가전도 요즘 이래 이쁜 게 많이 나오구나. 아. 그럼 인테리어 할 때도 이거 구상을 하면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 저는 좀 사실 되게 흰색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딱 화이트로 무조건 저는 프레임 최대한 안 보이는 화이트로 하자. 그때 당시 이게 조금 기다려야 됐어요. 남편이 검정색 그냥 사자는 거예요. 네.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아, 여기 검정색 이렇게 있으면 훨씬 별로일 것 같아. 별로일 것 같은데 네. 화이트가 너무 이뻐요. 네. 깨끗하다. 근데 화이트 정말 좋아하시는 게 여기 봐보세요. 이 스피커하고 전부 다 화이트예요. 선반하고. 네. 요즘에는 제가 블랙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조금씩 섞어보고 있죠. 색감을 좀 네. 집에다가. 조금 추가되는 건 이제 블랙으로 하시나 봐요. 야, 또 거실에서 보는 네. 또 아래로 내려다보는 이 느낌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다 하얀색으로 필름 시공하신 건가요? 이건 원래 순정 그대로 된대요. 네, 아, 근데 다행히 집안 분위기랑 잘 들어맞네요. 네. 네. 원래 이제 아파트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상태가 좋았죠. 쇼파도 방금 전까지 누가 이렇게 누워있던 느낌 확실하게 나는데 창문 닦으려고 제가 올라가서 밟고 올라갔던 그 여자분이네. 밟고 올라가시고 맞죠? 무척 푹 꺼져 있어가지고 티가 난다. 원래 일반 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트월이고 TV 설치가 이쪽입니다 원래. 아~ 저희는 이게 들어올 때 이게 앉아서 조금 이제 반가운 좀 느낌을 낼 수 있게 사용된다. 네. 아이 컨택 TV 위치를 네. TV 위치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 아트월도 기본적으로 다 철거하고 네. 그다음에 다시 목 작업하고 그다음에 도배 마감으로 진행했고 네. 이 부분도. 이 안에 반매립이라고 해서 스위치랑 다 매립해서 TV만 노출되어 있을게. 아, 그럼 이 안에 이렇게 파져 있나요? 네, 네 이 안에 파져 있어서 아, 볼 수 있어요. 아, 볼 수 있어요? 오, 돌아가네? 네. 아, 이렇게. 야, 그래서 매립된 선이 너무 깔끔하게 네. 안쪽으로 파놨구나. 너무 좋다. 저희는 콘센트도 안 보이게 됐다. 네. 주방도 완전 화이트. 이 전부 다 필름 다 한 거죠. 네. 주방도 이제 워낙 기존 장이 느낌이 괜찮잖아요. 네. 필름만으로 진짜 이렇게 느낌을 낸 거죠. 야, 식색이 이런 거는 좀 포인트 색깔 하고 싶지 않던가요? 색깔이 많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네. 그냥 좀 비슷한 톤으로 갔어요. 아, 아, 고민 많이 되셨겠는데 맞아요. 고민 안 했어요? 엄청 했죠. 삼성 거랑 사실 LG 거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LG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LG가 여기가 이렇게 맞아요. 여기가 이렇게 딱 맞아. 삼성은 여기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좋아가지고 이 높이가 맞아서? 네, 네. 그렇구나. 안 그런 모델도 있어. 아 있어? 어, 있어. 근데 정말. 근데 이 색상이 LG가 이 톤이 나와가지고 이게 좀 고급스럽다. 약간 아, 시멘트 색깔 비슷해. 집에서 식사 많이 해 드시네요. 아침 먹고 놀려는 거. 저 우리 예전에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예전에 만덕 생각나지 않아요? 밥그릇 두 개 나온 거. 밥그릇 두 개 넣고 식색이 돌리시는 건데. 와 네. 많이 나온다. 편하죠? 편하죠. 엄청 편하죠. 한번 쓰다 보면은 네. 설거지가 너무 힘들죠. 저도 식세기 샀어요. 샀어요. 네. 드디어 샀어요. 예. 네. 약간 건조기급의 신세계라길래. 이야. 예. 네. 네. 그래서 샀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국방색으로 샀는데. 어? 잘못했나 싶기도 하네. 여기 또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보는 이 느낌이 너무 이쁘다. 맞죠? 그러네요. 화이트 화이트 하네. 이런 그 과정들이 전부 블로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셀프 인테리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블로그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러면은 살짝 해볼게요. 네. 아, 일단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네이버 리빙 메인에 두 번 정도 나왔고 네이버 메인 노출 네. 이거 대박인데요? 그쵸 네. 저도 너무 신기했었고 어떻게 검색하면 나와요? 콰이엇 모먼트라고 조용한 순간 아. 목표하시는 바가 혹시 있어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너무 부끄러운데. 아니요, 아니요. 왜냐하면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네. 크리에이터의 삶이나 아니면 디지털 노마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블로그를 옛날에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갖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애기 육아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인테리어를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이런 쪽을 그래서 어쨌든 시작하게 됐고 첫 번째 목표가 사실 에드포스트 다는 거였는데 달게 됐고 얼마 전에 지금 두 번째 목표는 네이버 리빙 인플루언서 그거를 네이버가 주더라고요. 잘하면 네, 네. 그게 또 목표긴 해요. 아, 네이버 리빙 인플루언서가 되면 네. 리빙 관련 아이템에 뭐 협찬을 받는다거나 네. 그런 그 수익 창출 활동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좀 협찬이 들어오고 있고 네. 하는 상태예요. 시작인데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네. 혹시 그러면 인스타그램도 요새 홈스타그램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진 찍으면 굉장히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건 해볼 생각 없으세요? 그래서 블로그랑 인스타를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9월 말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인스타도 네. 하고 있죠.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 여러분들도요. 본인이 만약에 셀프 인테리어 한다 아니면 네. 뭔가를 한다 그 활동들을 기록하고 컨텐츠화 시키면 충분히 그게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요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기가 하는 거를 계속 남기고 보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공유하고 기버. 네 맞아요. 네,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겠다 그런 거를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하나 뭐 이름대도 다 아니가 궁금하다. 너무 와. 한번 열어볼까? 우리 우리 열어보기 전문이잖아요. 예. 와. 네.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식탁? 네 맞아요 식탁. 아니 우리 다른 집 촬영하다가 처음에는 이거는 그림 액자 같은 느낌이라서 놀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알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때 처음 봤을 땐 진짜 깜짝 놀랐었고 그리고 여기 위에는 김치 냉장고 안 넣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 봐요. 바구니 김치 냉장고. 아 김치에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는 장래에 김치를 많이 안 드시나 봐요. 요리를 많이 하진 않아요. 시켜 먹어요. 네. 바구니도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약간 정리의 달인 같은 느낌도 난다. 약간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난다. 자, 냉장고도 한번 열어볼까요? 냉장고 열어볼까요? 너무 크다 열어볼까? 이렇게 네. 밖에서 바로 어이 뭐예요? 간편하게 열 수 있는 거. 뭐예요 이게? 이게 원래 밖에서 빨리 꺼내거나 일할 네. 수 있는 거. 물 같은 것만. 아, 진짜요? 간편하게 꺼내는 거는 한 번. 이중으로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열면 안쪽에 다 열리는 그렇구나. 거. 홍시하고. 그렇죠. 저기 딸기도 있고. 그래 요새 딸기 비싼데 애 키우는 집에는. 야 이쪽에 한번 열어볼까요? 네. 우와. 뭐예요 이거? 네. 가정적이다. 네 딱 봤는데요. 이 집 홍시가 얼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홍시 나와 있거든. 네. 이거 내가 봤을 때 부모님이 보내줬다. 네 맞습니다. 섭취곤란 약간 부모님 보내줬는데 네. 너무 많은 거야. 네, 너무 많아가지고 경험인데 경험인데 대박이 우리 집에 홍시 현관에 나와있어요 지금. 세탁실이겠죠? 세탁실 열 스위치를 넣습니다. 왜요? 잠깐만 왜? 아 이걸 이렇게 걸어서 하는구나. 재활용팩 있잖아요 이거. 네. 이거 이렇게 공중에 걸어서 해놓네. 왜 뭐 달라요? 예? 네? 달라요. 아 나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했구나. 아니 왜냐면 맨날 이게 딱 봐도 내놓거든요. 밑에 바닥에 내려놓지. 그렇다면 여기 지나갈 때 겁나 좁아요. 아 근데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게 넓을 때도 좋고 좋네. 하나의 차이인데 네. 생활의 편리함이 달라지겠네요. 그렇네. 동선 바닥 동선이 넓어졌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죠. 여기서 빨래 꺼내고 해야 되는데 엉덩이 뒤에 막 걸리적거리고 하면 하나하나 소재가 막 다 분량이 오늘 막 3부작 나오네 오늘 막 또 오늘 막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것도 순정인데 저희가 여기다가 필름만 해서 여기에 원래 화이트보드 있어서 쓸 수 있게 돼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뭐 쓸 수 있게 돼요? 네, 화이트보드 네. 매직으로 쓸 수 있게. 근데 이게 그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 이제 그 펜이랑 지우개. 이 아파트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원래 순정. 여기 뭐 메모해 놓고. 네, 메모해 놓고. 내가 엄마 집 나가니까 밥 차려머려. 아, 그거? 이거 이런 거구나. 아니, 난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렇죠?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오, 뭐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아, 에어프라이기. 에어프라이기. 네. 못생긴 가전들 여기다 숨겨놨어. 제일 못생긴 가전들. 아~ 극혐하는 까만색. 그래서. 네. 그럼 이거는 여기 칠판을 기능을 아예 없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냥 실어가지고. 굳이 필요 없지. 뭐. 반짝반짝거리는 거 실어가지고. 네. 주방을 떠나기 전에, 이거는 촬영할 줄 알았는데 왜 문 안 열어보지? 이런 건 따로 없죠.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있으면 말하세요. 그리고 혹시 휴지 저렇게 접는 거는 보통 호텔이나 이제 가게 되면 환영한다는 뜻에서 처음에 처음 사용이라 할 때 저런 표시하는데 남편이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항상 휴지 같은 것도 저렇게 딱 접어. 항상? 항상 아니고 딱 말씀하신 대로 오시니까 제가 접어놨어요. 이 생각도 하셨다는 거예요? 네 화장실도 사실 잘 해놔요. 이야 이 느낌 알죠? 그 화장실 들어가면 처음에 이렇게 이런 느낌 나는 거. 청소 이모가 잘 해놨네. 접어놨네. 안심하잖아요. 식탁은
조금 작은 걸 넣으셨는데요. 네. 혹시 큰 걸 넣고 싶지 않으시던가요? 추후에 바꿀 수도 있는데 신혼 때부터 이거를 썼었어서. 아,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네요? 네. 아직 가족이 뭐 아기도 아직 식탁에 쓰지 않은 때여가지고 굳이 네. 큰 게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냥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근데 여기는 구조가 조금 특이해요. 문이 원래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게요. 여기 열고 들어가잖아요. 신기하네요. 네. 오! 우와! 대박! 모델하우스예요? 우와, 진짜 찐이다. 겁나 멋지다. 너무 깔끔하고 이쁘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나는. 집에 이렇게 노는 사람. 이케아 매장 온 것 같다. 아, 이케아 그래요? 의자입니다, 이케아. 네? 이케아 제품이에요? 의자는 이케아 거예요. 아니, 그 이케아 매장에 전시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이케아 거라고요? 네, 이거 이케아 거예요. 이거 얼마 정도? 24만 원 정도? 24만 원. 부부가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아, 앉아 맞아요? 맨날 여기는 제 자리고요. 여기 제 자리. 여기 남편 자리. 네. 아, 그럼 이 앉아서 뭐 해요? 각자 일을 하는 거. 하고. 여기 블로그 쓰시고. 스타그래프트 하는 건 아니고. 다 이 마우스패드 봐봐. 그러네. 와, 와. 진짜. 비트라. 비트라 제품. 뭘 비틀어요? 비트라 제품. 너무 이쁘다. 이봐봐. 이 감성 난 너무 좋아한데. 와, 터치시 조명인데, 요즘 많이 팔거든. 버섯 조명? 제가 내가 선물도 많이 해줬어. 이거, 집들이 이거? 선물로. 18만 원? 아, 맞아요? 사이즈가 세 가지인가요? 종류가 많아. 라지구나. 이거 터치하면 요즘 카페도 이런 거 많아요. 네. 맞아요. 카페도 많고. 아, 이쁘네. 전구세 이게 느낌이 너무 좋아서. 네. 이거 지금 여기 책꽂이 라고 해야 되나요? 벽장? 네. 요거는 어떤 제품이에요, 책장? 이거는 이제 한샘 알레 시스템 선반 책장인데요. 네. 이렇게 벽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닥이 깔끔해요. 바닥에 안고. 그래서 이게 깔끔한 거예요. 아, 맞네. 이게 띄어 있잖아요. 네. 너무 깔끔하네. 근데 이게 지금 단종됐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래 저희가 이렇게만 있었거든요. 여기까지만? 네. 이렇게? 네. 이쪽으로? 근데 남편 것도 저 이 한샘 알레 이걸로 맞추고 싶었는데 단종돼가지고 책상은 지금 다른 상태. 아, 그래서 여기 얘만 발이 있네요. 네, 맞아요. 요 발도 원래라면 안 하고 싶었는데. 안 하고 싶었죠. 띄우고 싶었죠. 네. 와, 원래 저희가 이 전집에 살 때는 방이 더 작았어가지고 딱 이 3단까지만 쓰고 있었는데 이게 모듈의 장점이 늘릴 수 있으니까 방이 커지면서 제가 책상 자리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거를 추가 구매해서 설치했습니다. 와, 그 포스트를. 아, 근데 한샘 알레가 다른 제품 단종됐는데 이 포스트는 지금 아직도 구매가 가능해요.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여기서. 아니, 이게 딱 들어오자마자 이 느낌 자체가 네. 그냥 이 전체적인 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요소가 아니고 이 전체 조화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런 조명에 이런 거는 다 하나, 누구나 살 수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보이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하나 보세요. 조명, 벽 조명, 우와. 스탠드 조명, 그 다음에 저기 나무 같은 것도 그렇고 맞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다음 색감이 센스 있는 색감이잖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거, 이렇게 예쁘게 집을 꾸미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뭔가 벤치마킹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약간 팁 알려주신다면요? 오늘의 집. 오늘의 집. 집도 많이 보고 제거 블로그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많이 보고, 그리고 그런 뭐 리뷰 페어 같은 거, 그런 거, 그리고 뭐 그런 것도 다 많이 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활동하고 많이 보고 느껴보고 이게 중요하네요. 실질적으로 이런 인테리어 공사한 모든 과정이랑 사용했던 재료들 이런 것들 정리되어 있는 게 지금 저희 집에 오늘의 집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야? 이거 남편 가지럽히는 건가요? 여기서는 제가 제품 사진 같은 거 제가 조금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회찬이 그러면 여기서 항상 찍어요. 여기로 찍으시고 올려놓고 스튜디오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제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팬트리인가요? 네, 맞아요. 우와, 뭐야? 엄청 이거. 깊다. 아니, 무슨 정리를 이렇게 잘하셨대? 정리의 달인가? 이건 혹시 정리 업체에서 한 건가요? 절대 아니야. 정리 업체 의뢰한데는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름표가 다 적혀 있어요. 이름표. 근데 없다는 거는 본인들이 알고 있다는 말이잖아. 아니, 팬트리 상당히 깊네요. 지금 제가 손을 저 안쪽에서 뻗으면 순정이 아마 기억자까지만. 이렇게 그렇죠. 기억자고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전 집에서 쓰던 거를 갖고 온 거예요. 아, 이건 되게 잘 어울리네. 잘 이게 저도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지만 이전 집에 있던 거를 새 집에 갖고 갈 때 이게 이게 과연 어울릴까? 맞아요. 버리고 갈 게 나을까? 이게 그 고민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잘 어울린다는 게 일단은 첫 선택을 할 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첫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도 올린 거. 지금 이 시대에도 올리는 거. 무난한 컬러로. 우리처럼 첫 선택해. 아까 지금 국방부색 했다 했죠. 놀이 타임. 초록초록 하이 이런 거 선택해 보면 안방인가요? 마지막으로 안방인데요. 우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3.5배라고. 빽 한번 해보세요. 네, 나 지금 문짝
문짝이. 어? 뭐야 이거? 야. 사진 넣는 구멍이에요? 아니요. 이거 강아지들 출입구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강아지 막 다니는 거야. 네 맞아요. 좋아하는 집을 가니까 이게 항상 있더라고. 저도 이거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저는 사실 여기를 아치향하고 싶었어요. 네네. 저희 그 목공해 주시는 목수님이 아치향하면 문이 약해진다고 하면서 힘들어서 그런 거야. 힘들어서 안 해주는 거야. 아닌데. 아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네, 맞아요. 그 지금 태방이 못 보고 지나가는 거 내가 순간 보고 잘 봤죠. 나 전혀 못 봤어요. 얘기하세요. 아니. 뭐 요소 없나 계속. 아. 올드보이 놀이하면 재밌겠네. 야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와 여기 이제 3.5배라고 했기 때문에요. 안방이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쪽까지 깊숙한 깊이감을 느낄 수 있고요. 아 이거 그거예요. 스탠바이미. 4K가 아니어가지고 맞지 자기야? 네. 그래가지고 이건 3텐바임이라고 삼성 모니터를 스마트 모니터를 사고 거치대를 따로 사가지고 야. 비슷하게 만들어 쓰고 야. 야. 그걸 아꼬만 사람들끼리는 3텐바임이라고 하나봐요. 네, 맞아요. 야 이거 찍었어요? 와 네, 해봤어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생각도 맞죠? 이거 뒤에 딱 붙어 놓게 하기 위해서 보세요. 어? 뭐요? 여기 약간 스탠드하고 접촉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아이디어인 거라. 아이템이 굉장히 많다 그죠? 여기 발코니에도 식물이랑 자전거랑 그리고 홍시도 홍시가 곳곳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시 혹시 친정엄마가 보내줬어요? 아버지요. 너무 힘들어요. 한 박스를 보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화면에 나가면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나요? 아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안 보셔가지고 네. 아, 모르겠고 네. 어떻게 이런 것도 이렇게 참 잘 해놓으셨대. 이런 식물 같은 거 아이템이 진짜 많네요. 여기는 원래 순정으로는 화장대가 들어있고 여기 아 맞아 여기 원래 거기 있고 철거하십니다. 지금 깔끔하게 넓게 쓰려고. 넓으니까 좋다. 이거 누구세요? 야 안 넓을 줄 알고 아직 지금 결혼 몇 년 차라고 하셨죠? 4년 차요. 4년이면 여기 항상 있습니다. 네. 집안 곳곳에 있더라고요. 현관에도 있었고. 아 이거 철거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것 같아요. 하고 나니까 느낌이 그냥 확 다르네. 시원한 거. 이거 만약에 철거하잖아요. 그럼 공사할 때 아저씨한테 철거해달라고 하고 그거 이제 처분은 어떻게 해요? 뭐 중고로 팔아요? 아니면 그냥 갖고 가요? 폐기 처리 하고 벽도 부시고 기존에 있던 장 다 철거해가지고 그냥 폐기물로 처리하고 그렇구나. 이거 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그러네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긴 드레스룸인가 봐요? 드레스룸 깊다. 여기도 제법 깊다. 맞아요. 잘 사용하시네요 진짜. 또 창문 열어놓으니까 지금 바람이 싹 나오죠. 아 창문 열려있네요. 환기도 그러네. 잘 되네요. 옷도 정리도 깔끔하게. 이렇게 일자가 순정이고 이거는 갖고 온 거. 아 진짜 갖고 온 것도 되게 잘 어울리네. 네 저것도 갖고 온 거. 들어가셔도 돼요 안에. 곳곳에 이런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다 있네요. 이거는 빨래할 때 빨래 접어서 갖고 올 때 이게 아 이걸 올려놓고 저기서 세탁기 돌리고 너무 멀잖아요. 갖고 온 것도 진짜 알뜰살뜰하게 잘 넣으신 것 같아 진짜. 옷걸이는 뭐 대량 공동구매 하셨나요? 어디 거예요? 그 인터넷인가요? 저희가 이전에 여기 이사 올 때 이사 업체가 이 옷걸이 추천해가지고 정리할 때 정리까지 해주시는데 바지 걸이어도 되고 네, 그렇네. 이건 나중에 저도 이거 구입해야 되겠네요. 나도 옷걸이 정보 좀 알려주세요. 이게 안 돼요. 990원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990원? 어디에 팔아요? 네이버에서 스토어팜에. 알려드릴게요. 네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너무 이쁘죠. 블로그에 가도 있나요? 그러면 블로그에 올려야겠어요. 적어야겠네요. 이거 지금 나 지금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바지 걸이 따로 하는데 이건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화장실 깔끔해가지고 굳이 안 바꿨어요. 네. 놔두면서 비용 절감하셨고요. 사실 저쪽 화장실이 제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너무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여기를 그냥 안 했죠.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총 비용 얼마 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먼저 한번 맞춰볼까요?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